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신우 작가님의 베이비 고스트 베어 시리즈 드리미랜드 언박싱 해볼게요. 이렇게 집처럼 생긴 패키지에 들어있어요. 여기가 지붕이고 여기가 벽이고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가지고 싶은 건 여기 있는 시크릿이에요. 이 시크릿이 회전목마에 있는 그 모양이라서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시크릿은 상상 속의 동물처럼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시크릿이 아닌 친구들 중에서도 원픽을 골라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친구가 원픽이에요. 메리고라운드. 같은 이유로 회전목마 모티브라서 얘를 제일 뽑고 싶습니다. 어떤 친구 두 명이 절 찾아와 줬을지 지금부터 열어볼게요. 포토카드가... 역시 신우 작가님 아트토이 피규어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봉지도 엄청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핑크색인데 핑크색 너무 예뻐요. 일단 제일 워스트인 상황은 뭐냐면요, 얘네 두 개는 두 개가 모이면 하나의 컵이 완성되는 그런 그림이라서 얘네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 그거는 조금 워스트일 것 같은데, 네, 설마요? 하나, 둘, 셋. 오! 오! 이 친구도 저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귀여운 것과 달콤한 것의 조합이거든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 모양의 베이비 고스트 베어예요. 크림도 올라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프링클 모티브도 샤라락 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눈 안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 핑크색 글리터도 들어가 있고요. 어디 꽁 박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서 울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상상되는 베이비 고스트 베어예요. 파츠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꽈당 표정의 별이 들어있습니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밟고 꽈당했나봐요. 그리고 여기 와플콘? 여기 촉감이 좋아가지고 계속 만지고 싶어요. 포토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진짜 티켓처럼 점선이 있어가지고 이거 절취선 있어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스윗 나이트메어 이 친구가 나왔고요. 이제 다음 친구예요. 얘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입니다. 설마 찻자는 아니겠죠? 묵직했던 건 이렇게 무게추가 들어있어서 그랬나 봐요. 무게추 빼고 들어봐도 얘도 약간 묵직한 느낌? 하나, 둘, 셋. 오, 귀여워. 제가 가지고 싶다고 했던 시크릿 아닌 애들 중에서 원픽이었던 메리고라운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안장을 뒤에 메고 있는데 이게 좀 안대처럼 생기기도 했죠? 달도 올라가 있고 여기 지붕에 별도 있고 밑에 레이스 무늬 이런 것도 있고요. 리본도 있고 반짝이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걸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그런 친구입니다. 이렇게 처진 귀? 처진 귀가 너무 귀여워요. 이 친구의 포토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진짜 베이비 고스트 베어와 놀이공원 컨셉이라니 너무 찰떡 아닌가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쏙 드는 두 친구가 나와줘가지고 정말 기뻐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